사랑하는 이병환 도민 여러분, 존경하는 김성일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님 여러분, 해양강경의 중심 도시 요소 출신 최무경 의원입니다. 도정질문 준비와 답변을 위해 예수님은 김영록 지사님과 장성웅 교육관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더불어 전남 발전을 위해서 함께 고민하고 계시는 언론인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도정질문을 통해 2021년 기후위기 시대에 전남도가 앞으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해 짚어보고자 합니다. 전남도가 오는 2050년까지 이산화탄소가 배출되는 양만큼 모두 흡수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선포했습니다. 특히 이번 선언은 COP28의 남해안 남중권 유치를 위한 분위기 조성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김주희 기자입니다. 지난해 여름 시간당 최대 강수량 87mm에 이르는 기록적인 물폭탄이 쏟아진 전남. 당시 집중호우로 도내 8개 시군 지역에서 이재민 5천여 명의 지산 피해만도 2,400억여 원에 이르렀습니다. 모두 탄소 배출량 증가로 인한 지구온난화가 기상이변의 원인이었습니다. 특히 전남은 전국에서 두 번째로 온실가스 배출 업종이 집중된 지역으로 2017년 기준 온실가스 배출량이 9,200만 톤에 이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와 같은 기후위기 상황 속에서 전남도가 2050 탄소 중립 비전을 선언했습니다. 올해를 탄소 중립의 원년으로 삼고 오는 2050년까지 도내에 배출되고 있는 이산화탄소의 양만큼 흡수함으로써 탄소 배출 제로를 실현하겠다고 선포했습니다. 2050년까지 탄소 순배출을 제로화하는 2050 전라남도 탄소 중립을 실현하고자 합니다. 도민과 기업 전라남도가 하나 되어 2050년 이전에 탄소 중립이 조기에 달성될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구체적인 실천 방안으로 향후 그린소 경제체계 구축과 화력발전소의 단계적 폐쇄, 매년 한구로 나무 심기 등을 제시했습니다. 또 단계적으로 탄소 중립 추진 체계 구축도 약속. 2020년은 기후위기 대응 선언의 해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2019년 9월 21일 기후위기 비상행동 비상선언을 시작으로 2020년 6월을 환경의 날 220개 기초 지방정부가 기후위기 비상선언을 했습니다. 이후 7월 7일에는 전라남도, 서울시, 제주도 등 17개 광역단체장들이 탄소중립 지방정부 실천연대를 결성했습니다. 이틀 뒤인 7월 9일 17개 광역시도 교육감님들은 기후변화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겠다는 기후위기 환경교육선언을 했습니다. 이후 9월 20일 국회에서 기후위기 비상선언 결의안을 내놓았으며 마침내 10월 28일 문재인 대통령께서 2050 탄소중립 선언을 하였습니다. 그동안 탄소중립이라는 표현만 있고 연도를 설정하지 않았지만 선언을 통해 세계와 함께 2050년 탄소중립을 하겠다는 약속을 한 것입니다. 이에 우리 전라남도는 2021년 3월 3일 여수 세계 박람회장에서 전남 2050 탄소중립 선언 비전 선포식을 개최했습니다. 선포식에서 청정산업, 청정에너지, 청정생활, 청정살림 네 개의 분야별 탄소 감축 전략을 세워 지난 2017년 기준 전남의 탄소 배출량 9,200만 톤을 오는 2030년까지 30.5%, 2050년까지는 100% 감축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습니다. 특히 청정산업의 경우 2050년까지 석탄화력 발전 제로화, 스마트 그린 산단 조성, 대기오염 물질 총량 관리, 온실가스 저감, 미래 신기술 개발 등을 추진한다고 했습니다. 2021년 앞으로의 선언은 끝났습니다.
이제는 이 선언들을 어떻게 실행할 것인가가 핵심입니다. 정부는 코로나19가 불러온 경제 위기를 극복하고 더 나아가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를 설계하기 위하여 작년 7월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을 발표했습니다.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은 디지털 혁신과 역동성을 확산하기 위한 디지털 뉴딜과 친환경 경제를 전환하기 위한 그린 뉴딜 두 축으로 하고 있으며 그중 그린 뉴딜은 탄소 의정형 경제를 친환경 저탄소 등 그런 경제로 전환하는 전략으로 저탄소 녹색 산단 조성이 주요 과제입니다. 이에 정부는 전국 총 7개의 산단을 스마트 그린 산단으로 선정했으며 전남은 여수 국가산단이 선정되었습니다. 여수 국가산단은 1966년 박정희 전 대통령이 제2 정의공장 입주로 여수 지역을 발표해 1967년에 조성되기 시작했으며 1973년 본격적으로 산업의 저출 에너지 보급을 위한 석유화학 단지로 개발되기 시작했습니다. 현재는 국내 석유화학 생산과 수출 1위 답게 국내 정유 정제 능력 25%, 에틸렌 생산량 46%, 비료 생산량 32%를 차지하며 단일규모 석유화학 단지로 동양 최대이자 세계 1위라는 화려한 수식어를 가지고 국내 석유화학 산업의 약 50%에 달하는 생산 능력으로 세계 석유화학 산업을 발전을 이끌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세계적인 석유화학 강국으로 발돋움하는 원동력을 제공했고 전남 제조업 생산의 무려 88%를 차지하며 지역경제의 중추적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수국가산단은 조성된 지 50년이 지난 장치의 노화와 각종 유연설비와 복잡화, 대형화로 인해 화재, 폭발, 독성가스 누출 등을 위험성을 증대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2019년 4월 17일 환경부가 대기오염 배출 측정치 조작을 적발해 큰 파장을 일으켰고 현재까지도 대기오염 후속 대책과 실행은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석유화학 산업으로 탄소 배출량이 많은 업종의 특성상 그동안 온실가스와 유해물질 배출의 주범으로 지목되며 탄소 악당이라는 눈총을 받고 있는 여수 국가산업단지는 이제 정부 스마트 그린 산단으로 지정되어 변화를 앞두고 있습니다. 여수 국가산업단지를 중심으로 광양만권 산단 대개조 사업이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됩니다. 앞으로 4년 동안 구조 고도화를 통한 노후 산단의 획기적인 개선을 기대하고 있는데 차질 없는 사업 진행을 위해서는 국가 예산 확보가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최우식 기자입니다. 여수 국가산업단지는 도내 전체 산단 생산액의 60%, 수출액의 56%, 고용의 30%를 차지하지만 조성된 지 50년이 넘는 노후 산단입니다. 광양만권 산단 대개조 사업은 이 같은 노후 산단 개선에서 출발했습니다. 여수 국가산단을 거점으로 광양산단과 율촌 제1산단, 여수 광양항을 연계해 친환경 신산업 육성과 첨단산단 전환, 대규모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한 저탄소, 지능형 소재 부품 산단을 만든다는 게 전라남도의 구상입니다. 시설이 노후되고 산업 확장성이 한계가 있어서 새로운 활로 모색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이번 산단 대기조 사업을 통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첨단 산업으로 전환을 촉진하고 이 사업은 오는 2024년까지 4년 동안 46개 제한 사업을 중심으로 국도비와 민간자본 1조 1,500억 원이 투입됩니다. 우선 올해는 이미 확보된 국비 809억 원 등 총 1,575억 원의 예산으로 21개 사업이 착수됩니다. 스마트 그린 산단으로 전환이 예고된 만큼 여수 국가산단은 이제 지난날의 가오를 지고 녹색 성장을 선도하는 신성장 산업단지로 도약을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더불어 현재 전남도와 경남도는 12개 시군과 함께 UN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를
여수를 중심으로 한 남해안 남중권에 유치하고자 최선을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남해안 남중권은 이미 지난 2008년부터 13년간 지속적으로 COP28 일치를 전개해 왔으며 기후변화 논의의 최적지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여수는 이미 지난 2012년 204개국 820만 명이 참여한 여수 세계 박람회를 성공적으로 치른 경험과 여수선언, 여수 프로젝트 등 박람회 주제구현 기후변화 대응 시범 도시로서 온실가스 감축과 친환경 에너지 보급 사업에 힘써온 바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여수 국가산단을 스마트 그린 산단으로 전환 COP28 남해안 남중권 유치와 맞물려 2050 탄소중립 전남시를 위해 여수를 대한민국 기후위기 대응 선도도시로 지정해 줄 것을 제안합니다. 온실가스와 유해물질 배출의 주범으로 지목되는 여수를 기후위기 대응 선도도시로 지정하여 COP28을 유치한 것 동시에 스마트 그린 산단으로 변모 과정을 보여준다면 여수는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 각국 탄소 중립이 중립의 모범적인 사례가 남게 될 것입니다. 김홍력 지사님께서는 지난 3월 올해를 탄소 중립 원년회로 선포하고 기후위기 극복과 미래시대를 위한 전남 2050 탄소 중립 선언을 하였습니다. 탄소 중립 실현을 위해 전남 도마의 지역 특성을 살린 블루 이코노믹 시책을 발굴해 기후변화 대응을 선도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기후위기 시대에 대응하는 전남도의 정책 현황과 구체적인 추진계획, 향후 실천 방향 등을 알아보기에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선도적으로 기후변화 대응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김농익 지사님의 포부에 걸맞지 않게 현재 전남도 탄소 중립을 위한 전담 부서는 한 개 팀, 전담 인원은 단 두 명에 불과합니다. 탄소 중립 원년회 선포가 무색할 만큼 조직 구성이 열악한데 적극적인 정책 추진이 가능할지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2050 탄소 중립 전남을 실현하기 위한 전남도 구체적인 추진 계획에 대해 답변 바랍니다. 두 번째, 환경부는 지난해 연도별 대기오염 물질 배출 한도를 정하는 대기오염 물질 총량 관리제를 이미 시행 중인 수도권을 제외한 3개 권역 전국으로 확대 시행했습니다. 전남은 남북권에 여수, 광양, 순천, 영암, 나주, 목포가 포함되어 있으며 앞으로 전남도 대기오염 물질 총량 관리제 관리 방안은 무엇입니까? 세 번째, 전남이 활발한 경제 활동에 비해 개인 소득이 낮은 것은 개인 기업 소득의 역외 유출과 국세의 비중이 높은 구조적 문제가 때문에 있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연 약 100조 원의 매출을 올리는 여수 국가산단의 경우만 봐도 매년 6~7조의 천문학적인 국가 세수를 정부에서 거둬가고 있지만 지역 환원은 미미합니다. 지역의 국세 10%를 환원에 추진해 주실 것을 바라며 상대적으로 높은 국가산단의 국세 비중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전남도의 대응 방안은 무엇입니까? 네 번째, 정부는 에너지 비효율 및 대기오염 물질을 배출하는 노후산단을 에너지 소비 효율화로는 물론 친환경 제조 공장이 가능한 산단으로 전환시키기 위해 여수 국가산단을 스마트 그린 산단으로 지정했습니다. 이에 대한 전남도 차원의 추진 전략은 무엇입니까? 마지막으로 여수시의 기후위기 선도도시 지정을 위한 김윤옥 지사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공직자 여러분, 우리는 기후위기 이전의 삶으로 돌아갈 수는 없고 성장을 멈출 수도 없습니다. 이제는 성장과 공존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어야 합니다. 코로나는 지금이 위기가 아니고 기회일 것이라고 예고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성장 위주의 개발을 멈추고 환경을 돌아보며
공존하기를 바란다고 기뜸해 주고 있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천혜의 자연을 가진 전남은 환경 문제를 선도적으로 실천하는 지역으로서 지금의 기후 행동을 전국으로 또는 세계로 넓혀나가 기후위기 대응 역량을 키워야 할 것입니다. 기후변화를 기후위기로 변환하여 행동하는 전남도의 선도적 대응을 응원합니다. 아울러 마지막으로 김민옥 지사님께 당부의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여수 경돌 해양관광단지 조성 사업은 싱가포르, 산토사, 마카오보다 더 나은 관광휴양지로 만든다는 계획을 가지고 사업을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처음 약속과 많이 다르게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투기가 아닌 미래의 100년을 내다보고 투자를 할 수 있도록 김영로 지사님께서 여수 시민들을 위한 행정을 펼쳐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지사님, 하실 말씀 있으시면 말씀하셔도 괜찮습니다. 네, 발대로 나오십시오. 전무경 의원님, 그 일괄 질문을 하셨는데 서면 답변을 요구하셨기 때문에 이 부분에 지사님께서 하실 말씀이 있으면 네, 알겠습니다. 네, 나오십시오. 예, 존경하는 최무경 의원님께서 좋은 제안들을 해주시면서 서면 답변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은 제가 어느 정도 최소한의 답변을 드리는 게 예의 같아서 제가 차원에서 필요한 부분은 답변을 드리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선 그 탄소 중립 전담 관련해서 전담 조직이 미약하다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 부분은 이제 직접적으로 탄소 중립 업무를 보는 팀도 있지만은 이 환경국이랄지 산림국, 에너지 산업국도 따지고 보면은 이 탄소를 흡수하는 그런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관련된 모든 조직들이 다 함께 일사불란하게 움직일 수 있도록 적극적 노력을 하겠고요. 의원님의 네.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부족한 부분이 없는지 다시 한번 재점검을 해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교통 에너지 환경세 일부를 지역에 환원해야 된다. 이 말씀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저희들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지금까지 모든 세원 체계가 국세 위주로 되어왔기 때문에 우리 전라남도 GRDP 분석에서 보듯이 많은 세금이 어느 지역보다도 많이 국가로 지금 이렇게 거쳐서 우리 1인당 개인 소득이 적어지는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일정 부분을 지역에 환원해야 된다. 그래서 교통 에너지 환경세 이것이 이제 국세의 목적세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교특 73%가 교특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이 결국은 너무 과도하다. 그래서 일정 부분 단 1%라도 우리 지역에 더 환원을 해야 된다 하는 차원에서 지사님이 제가 그 말씀 드렸냐면은 여수 국가산단의 모든 대기 오염이라든가 폭파 사고라든가 모든 위험은 여수 시민들이 다 안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국세가 연간 6~7조 가는데 지원이 너무 없어 가지고 최소한 10% 정도를 지역에 환원해 주면 그것을 그 지자체 내에서도 그 예방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되겠더라고요. 그래서요. 교통 에너지 환경세를 이렇게 국세로 해 가지고 교통 시설 특별회계, 환경 시설 특별회계 이런 데 쓰고 있으면서 일부는 지역 개발 특별회계를 이렇게 합니다만 그 부분이 다 우리 지역에 오는 돈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지역에 일정 부분이 주어져야 된다. 네. 이렇게 생각하고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의원님들과 함께 힘을 모아서 적극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COP28과 연두한 기후 위기 대응 선도 도시 여수시를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 부분은 저희들이 탄소 중립 2050 계획을 이렇게 전라남도 2050 계획을 세우면서 아무래도 동북권이 CO2 배출량이 많기 때문에 네. 동북권이
이런 탄소 중립 2050 계획에 중심적인 역할을 해야 된다. 특히 여수가 COP28을 유치하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고 모든 도민의 한결같은 지금 염원을 담아서 뛰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여수를 중심으로 한 동북권 지역이 기후위기 선도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예를 들면 탄소 중립에 있어서도 가장 먼저 선도적인 노력을 해가고 오염물질 총량 관리를 국제사회에 선언하고 석탄화력발전소도 연차적으로 감축하고 여수 국가산단의 대기오염 총량 관리제도 도입을 하도록 이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공정 과정에서 발생하는 CO2를 포집 저장 활용하는 이런 기술 또 수소 환원 제철 기술 철강 제조 과정에서 CO2를 저감하는 이런 기술 이런 부분들을 잘 활용해서 여수가 탄소 중립에 있어서 선도적인 도시가 되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COP28 유엔기후변화 협약 당사국 총회를 여수를 중심으로 한 남해안 남중권에 2023년에 유치하는데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전남과 경남 12개 시군을 중심으로 해서 또 전남지사와 경남지사가 공동위원장이 돼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지난 2월 5일 날 대통령님께서 전라남도에 오셔서 지역균형 뉴딜 선언하실 때 또 지난 4월 7일 날 환경부 한정혜 장관이 전라남도를 방문했을 때 적극적인 건의를 드렸습니다. 내년에 공모로 해서 이렇게 세계적인 가장 큰 행사를 공모 방식으로 지자체하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올해 11월 달에 COP26 영국 글래스고 대회 전에 개최 도시를 결정을 해서 개최 도시는 여수를 중심으로 한 남해안 남중권으로 이렇게 결정을 해서 글래스고 대회 26차 대회에서 확정을 해 주도록 이렇게 건의를 하고 있고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정부에서도 저희 주장에 대해서 많은 부분을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경도 문제에 대해서 최무경 의원님께서 앞으로 미래 비전을 봤을 때 센토사처를 만들어야 되는데 처음 약속대로 지켜질지 좀 걱정이다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 부분은 미래에 대해서도 인수해가지고 코로나 상황에서도 다른 어느 떤 투자도 더 이상 하지 않았는데 여수의 경도지구를 세계적인 해양관광단지로 이렇게 개발하기 위한 투자는 실행을 하겠다 해서 실제 지난해 5월부터 착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계획을 개발 계획을 발표를 했는데요. 그 개발 계획에 의해서 저는 정말 센토사에 능가하는 그런 세계적 해양관광단지가 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거기에 이제 지사님께서 이제 미래에서 경도를 또 이야기 한 마디만 더 드리겠습니다. 네. 경도를 멋지게 만들고 이렇게 관광산업에서 금융업처럼 투자해서 돈을 많이 벌지는 못하지만은 여기에서 나오는 수익도 우리 이 지역에 환원 투자하겠다 이렇게까지 약속을 했기 때문에 저는 경도가 세계적인 해양관광단지로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함께 협력하면서 잘 지켜봐 주시면은 좋은 결과가 있을 것으로 확신을 합니다. 작년에 박현주 회장님께서 경도에서 할 때 그 말씀을 지사님이 하신 말씀을 지역에 이익을 얻으면 저희에다 다 이렇게 환원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여수 시민들은 그 말씀을 다 못 들었거든요. 그런데 저 역시도 실질적으로 경도가 정말 뭐 산토사 이상으로 돼가지고 지역에 휴양단지로 자리잡기를 좀 바라는 입장인데 우리 지금 최근에 생활형 숙박시설 레지던스 문제가 있는데 그 부분도 잘 이렇게 해결을 해가지고 어떻게 하면은 여수를 한 번이라도 더 찾아보고 경도에서 많은 외국인 관광객들이라든가 국내 관광객들이 머물고 쉬어갈 수 있는 그런 장소가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제가 지사님한테 부탁드린 말씀입니다. 최무경 의원님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제가 답변을 조금만 더 드리겠습니다. 예, 별도의 짧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요. 그 부분은 이제 우리 최무경 의원님 말씀하신 바대로 여수 시민의 뜻을 잘 이렇게 실현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을 하고요.
아울러서 2029년까지 돼 있는 계획을 2024년 말로 연륙교 그 진입 연륙교가 개통될 때 모든 시설을 다 함께 완공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다. 지금 이렇게 하고 있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네. 차무경 의원님 답변에 대해서 저 질문에 대해서는 제가 여기까지 답변을 드렸고요. 한 가지 이 다른 사항입니다. 채무경 의원님은 들어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만. 그럼 저는 인사를 하고 들어갈까요? 예. 예. 예 아까 네. 의장, 아까 제가 보고를 드리려다 못 드렸는데요. 네. 보고사항 한 가지 있습니다. 잠깐만요. 채무경 의원님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도민 여러분 그리고 김성일 부의장님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차무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 김영록 지사님께서 해양생물 코로나 극복 성분 발견과 관련하여 유성수 의원 질의 시간에 답변을 하고자 했는데 생방송으로 진행되다 보니까 의원님들의 시간을 충분히 할애하기 위해서 시간을 못 드렸는데 우리 의원님들의 질문이 좀 짧게 이렇게 진행이 돼서 시간적인 여유가 있어서 그 부분을 답변할 수 있는 발언할 수 있는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앙 발언대로 나오셔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나오세요. 괜찮습니다. 네. 예, 이렇게 별도의 시간을 허용해 주신 김성일 부장님께 그리고 우리 도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코로나 상황에서 우리나라 농식품이 굉장히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김치가 코로나를 극복하는 데 대단히 좋은 발효식품이다 해서 세계적인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만은 이렇게 우리 전라남도가 해안과 이렇게 좋은 여건을 끼고 있어서 여기에서 나는 식재료랄지 음식들이 코로나를 극복하는 데 대단히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하는 차원에서 농수산물 성분 분석을 위한 조사 연구를 전남바이오산업진흥원 해양바이오연구센터와 MBD라는 신약개발 전문회사에서 함께 연구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선 나온 결과를 보면요. 그 결과는 세계적 권위의 해양의학 학술지 마린 드럭스에 지난 4월 15일 날 발표가 됐습니다. 특히 그 해저류 전복 내장이랄지 토시랄지 청각이랄지 다시마랄지 후코이단 미역기 이런 순서로 코로나19 침투 억제 효과가 높다. 이렇게 지금 연구 결과가 발표가 돼 있습니다. 물론 이 부분은 코로나 바이러스가 침투했을 때 인체에 직접 그 약효가 직접 받는다는 것은 아니지만은 분명 우리 면역력을 강화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차원에서 우리 농수산물 전라남도에서 생산되는 농산물 수산물을 많이 드시면은. 건강체질, 코로나 면역력 강화에 큰 도움이 될 걸로 생각하고 이런 부분들이 우리 농민들, 어민들 또 우리 가공식품 하시는 분들께도 힘이 되었으면 하는 뜻에서 보고에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